안녕하세요. 제가 한국문화원 어급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크리프노스 바리스입니다. 지금 제가 살아나는 한국문화미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한국문화원에서 한국어를 공부할 때 한국문화도 배웠습니다. 한국문화는 다양하고 재미있는데 특히 미술을 아주 좋아합니다. 그 이유는 한국 그림은 아름답고 마음이 들어오는 곳입니다. 오랫동안 그림을 보면 화가의 마음을 느끼고 그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. 한국 사람은 자연을 그리는 곳을 아주 좋아합니다. 그때 화가들은 산수화와 조산화가 유행하였습니다. 산수화는 이 세상에 없는 이상적인 자연을 그렸습니다. 또 옛날 화가들은 매화, 난초, 대나무, 국화를 많이 그렸는데 그 뜻은 만수라는 의미가 들어있었습니다. 이 그림들은 사람이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곳을 상징하고 직접과 친구들에게 선물했습니다. 그런데 한국 화가들은 자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그리는 곳이 있었습니다. 김헌도 화가는 풍속화를 많이 그렸습니다. 그분의 대표적인 그림들은 밭 가는 광경, 노동하는 사람의 일상 풍속이었습니다. 그분의 그림은 한국 생활을 보여주어서 아주 재미있습니다. 한국 미술을 배우면 볼수록 더 좋아합니다. 이상입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